얼마 전에 손님이 한 분 왔다 갔어요. 제가 어떤 방을 보여주고 손님이 그 이 방이 몇 평 정도 되냐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여기가 5평 정도 된다. 뭐 정확한 거는 모르죠. 약 5평 정도 뭐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더니 다른 이제 광고를 올라온 데를 더 보고 오겠다 해서 이 가격이 이 정도 5평이면 괜찮은 건데 더 큰 방이 있다고 하던 거예요. 했더니 한 7평 정도가 있다고 다른 부동산에서 광고를 하고 통화를 했는데 7평이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. 그래서 내가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. 정말 저도 한 정말 진짜 상위 1% 집이 가끔 나옵니다. 7평 넘는 그런 집이 나오기 때문에 보고 오시라 해서 이제 손님을 보내드렸죠. 그럴 때는 전화가 와서 제가 보여준 건 5평이고 거기서 보여준 거는 이제 7평이라 해서 봤는데 제가 보여준 거랑 거기서 보여준 거랑 차이가 없대요. 오히려 제가 보여준 방이 더 크대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 아니 이게 7평이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대요. 그래서 이제 그 부동산에서 하는 말은 저는 이제 전용 면적을 얘기한 거고 거기서는 이제 공급 면적을 7평이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했다고 하네요. 그래서 사실 일반 뭐 부동산에 잘 뭐 특히 20대 초반 분들은 그냥 방 평수 몇 평 이걸로 돼 있지 전용 면적이 뭐고 공급 면적이 뭐고 또 공용 면적은 뭐고 또 뭐 서비스 면적은 뭐고 엄청 이게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물론 제가 봤을 때 그냥 그 부동산에서 이제 뭐 허위로 했을 수도 있고 뭐 진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전용 면적은 뭐냐면 내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가 쓸 수 있는 공간을 이제 전용 면적이라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몇 평이에요 물어본 것도 당연히 그 공간이죠. 혹시 여기서 이제 공용 면적은 그러니까 나의 전용 공간이라는 거예요. 전용 공간 뭐 그런 개념이겠죠. 전용 면적 그리고 공용 면적이 있어요. 그러면 공용 면적은 들어보면 너도 쓰고 나도 쓰고 공용 뭐 공유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공용 면적은 복도 뭐 엘리베이터 계단실 이걸 말합니다. 그러면 당연히 전용 면적이 5평이면 복도랑 엘리베이터랑 계단실 하면 더 커지지 않겠어요? 그렇죠? 근데 여러분들이 방 평수를 볼 때 야 나는 방 크기보다는 나는 우리 집 복도가 컸으면 좋겠어. 아 계단이 엄청 큰 집이 좋아. 뭐 이러진 않잖아요. 그죠? 나는 엘리베이터 크가 막 엄청 커. 이건 아니잖아요. 나의 공간이 중요한 거지. 그래서 저는 항상 유튜브에 업로드 할 때 이왕이면 내 방의 전용 면적, 그러니까 방 그 안에 크기 정도를 항상 평수로 넣는데 뭐 그게 뭐 다른 부동산이 그렇게 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. 뭐 어떻게 말하면 내가 공급 면적하고 전용 면적을 몰랐던 나의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약간 좀 얍삽하게 좀 커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그 정도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부동산 잘못일 수도 물론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래서 방 뭐 광고의 그 평수로 볼 때 전용 면적이 몇 평 정도인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사실 아파트나 뭐 빌라 다세대 뭐 연립 이런 거는 건축물장을 떼 보면 정확히 202호가 몇 평인지가 나와 있어요. 근데 원룸은 안 나와 있습니다. 일반 원룸은 101호, 102호, 103호, 뭐 104호 이렇게 전체적인 한 층 있잖아요. 한 층에 대한 면적은 나와 있지만 한 호수는 나와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7평, 500에 40에 7평, 8평 이렇게 보는 게 실제로 그 방이 7평, 8평이 아니고 공용 면적까지 더해서 전용 면적하고 공용 면적을 더해서 7, 8평으로 쓰는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부러 실제로 4평인 걸 7평이라고 적어도 부동산 그 어플에서는 걸러낼 수가 없어요.